올해 40대 중반에 들어선 남성입니다. 한 7살쯤이면 집안 사정 때문에 그때 누나랑 제가 충남 예산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맡겨졌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들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동네에 이제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면 숨을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의 그날 누나랑 저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술래가 이제 숫자를 세는 동안 누나랑 막 뛰어다니면서 어디 숨을까? 어디 숨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처음 보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골목 쪽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빨리 와, 빨리. 야, 우리 저기 숨자. 나랑 신나게 달려가서 대문을 딱 열었는데 여기저기 널브러진 장독대, 그다음에 손잡이 빠진 녹슨 물펌프, 마당 한쪽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 딱 봐도 폐가이고요.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탁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숨으면 안 돼. 여기 무서워. 바보야. 원래 이런 데 숨어야지 술래가 못 찾는 거야. 야, 너 1등 안 할 거야? 결국 누나 말대로 그 집에 숨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일단 부엌 쪽으로 갔어요. 부엌에 옛날 부엌은 이제 앞문이 있고 이제 뒷문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문이 있는 데고 한쪽에 아궁이가 그렇죠. 이렇게 있고 부족이죠. 그 반대편에 이제 장작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아궁이 옆쪽 편에 딱 어린아이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숨을 정도의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거기 탁 들어가서 쪽으로 앉아가지고 손을 꼭 붙들고 술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근데 문 밖으로 이제 노을이 이제 슥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가뜩이나 분위기도 좀 으스스한데 노을까지 이렇게 빨갛게 지니까 어린 마음에 다시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찾으러 와야 되는데. 누나, 우리 이제 그만 나가자. 안 돼. 아직 못 찾겠다 깨꼬리 안 했잖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 우리 그냥 나가면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 나가면 술래돼. 너 1등 안 하고 싶어? 그럼 그냥 혼자라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슬쩍 마당을 보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거기를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무섭지. 그만큼 무서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나 등에 탁 붙어서 얼굴을 푹 파묻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렇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복 입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커먼 입꼬리를 양옆으로 쭉 찢어서 웃는 거야. 가뜩이나 무서운데 뭐 제정신이겠어요? 그냥 막 누나 등에 막 사정없이 매달렸죠. 누나 귀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나가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 안 보여?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누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덜덜덜덜 떨면서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개차개차 하면서 이렇게 다시 고개를 돌려서 뒷문을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한 번만 헛소리하면
쫓아낸다. 누나가 옆에서 막 뭐라 하는데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의외로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없나 보다 생각하고 웃으면서 이제 뒷문 쪽에서 눈을 뗐어요. 그 순간 정면에 이렇게 딱! 바로 앞에서 쳐다보면서 씨 웃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순간 누나가 누나! 누나! 누나 되니까 불렀지만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혼자 남은 그 공포 때문에 그대로 기절하고. 아, 그치.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 뒤론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요? 저는 집에 누워있고 할머니가 누나를 막 혼내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거 동생 누구냐 이거지. 안 챙기니까. 나중에 누나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 집에서 뛰쳐나온 누나가 미친 듯이 도망가는데 그 여자가 웃으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야. 누나를 깜짝 놀란 누나가 할머니 때문에 대문을 막 열려는 순간 할머니가 구세주처럼 문을 벌컥 열고 나타나서는 소금 딱 뿌리면서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어디를 함부로 돌려고 해! 물러가라! 굵은 소금을 누나한테 팍팍 뿌리면서 호통을 치죠. 할머니 눈에 그제서야 누나 혼자만 온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동생은 어디서 두고 너 혼자 있어? 어? 할머니가 막 다그쳐도 누나는 너무 놀라서 그냥 펑펑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니까. 일로 결국 할머니는 전에 무당집에서 받은 부적을 다 꺼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그 무당집과 좀 친분이 있어서 좀 가까이 지냈거든요. 그때 액마귀 부적을 좀 많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부적을 들고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밤새 저를 찾다가 그 집 바구니 옆에 쪼그려서 기절한 저를 발견한 겁니다. 아가야! 아가야!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원래 굉장히 정정하기로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한 반년도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결국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부모님은 우리 남매랑 할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오셨어요. 시간이 흘러흘러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어릴 적 친구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예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거기로 간 거예요. 한 잔. 옛날 얘기 많이 하죠. 오랜만에 한잔 해야죠. 예. 소주 한잔 하면서 어릴 적 흑역사 얘기를 막 하나 둘 뭐 너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를 막 꺼내다가 친구가 야 너 숨바꼭질 하다가 기절했던 거 기억나냐? 어? 그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이게 뭘까? 누나랑 제가 서울로 간 뒤에 온 동네에 그 집에서 이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쫙 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저 집을 좀 없애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막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벽에 붙은 이제 벽지를 이렇게 확 뜯어냈는데 뜯어낸 순간 나무 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벽지를 뜯었는데 네. 높이가 아마 그 성인 허리 높이 정도에 이렇게 나무 문이 있는 거예요. 약간 다락방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혹시 좀 건질 물건들이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문을 확 여는 순간 거기에
교복을 입은 여자가 목을 맨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앉아 있었다고. 기이한 건 죽은 지 한참이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썩지도 않고 꼭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었던, 내가 기절했던 그곳에 사람 시체가 있었다고? 어떡하지? 너무 무섭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어. 근데 그 집에 네. 되게 사연 많은 집인 거 알고 있냐? 원래 그 집엔 홀어머니와 아들 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대요. 네, 그중에 첫째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홀몸으로 진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그 귀하디귀한 그 첫째 아들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이제 슬슬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첫째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머니는 참하고 성실한 며느리를 찾아서 이제 중매를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첫째는 이미 대학에서 만난 예쁘고 아주 똑 부러지는 여자한테 마음이 홀딱 뺏긴 상태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뭐 결혼 뭐 좋다 이거야. 근데 딱 한 가지 결혼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뭘요? 뭐? 그건 바로 며느리의 사주. 사주.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중요했죠. 예. 네. 며느리 대 사주를 받아다가 몰래 아들이랑 궁합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점쟁이 반응이 이 결혼 아서요 아서. 아, 좋게 났군요. 아유 궁합이 많이 안 좋나?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시댁 잡아먹을 사주야 이게. 아, 시댁을. 이 여자 집에 들었다가는 이 집 대 다 끊기고 폐가망신하고 말 거야. 어머니는 그 길로 집에 달려가서 첫째 아들한테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라. 난 너 그 결혼 반대다. 아시겠지만 불타는 사랑 못 막아요. 이거 누가 막습니까? 반대하면 더 타올라. 결국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 집엔 며느리까지 네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 태도가 곱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시방석에 이제 며느리의 시집살이 하루에도 많아. 그냥 밥상을 수십 번 차리게 하고 아우. 찬 겨울에 마당에서 얼음물로 손빨래 시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호되게 호된 시집살이를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 있던 둘째가 베트남전에 파병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소중한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간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정한수 떠다 놓고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빌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노력이 무색하게 몇 달 뒤 둘째 전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또 며느리한테 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머니 제정신이겠어요. 갑자기 몇 년 전 점쟁이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점쟁이가 문제야, 점쟁이가. 그 여자 집에 들였다간 이 집 대 다 끊기고 폐가망신할 줄 알아. 그 길로 그냥 어머니는 정신을 놓고 며느리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확 잡고 다 너 때문이야, 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널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너 때문이야. 기어이 네가 이 사단을 내는구나. 그날 아주 집안이 숙대밭이 됐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구박은 더욱더 심해졌죠. 그리고 몇 년 뒤 홀로 집안을 책임졌던 첫째 아들도 어머님 모를 병에 걸려서 죽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장례를 치른 뒤부터 그 집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시어머니 등살에 지친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쳤대. 아이고 나 같아도 도망가겠어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며칠 뒤 매일같이 그리워하던 아들들 곁으로 떠나가 버렸어. 그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남은 그 집은 결국 폐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날 숨바꼭질을 하던 저희를 바라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해외에서 회계사 겸 너튜브로 활동 중인 김도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 진짜? 어. 너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이것을 한 이후로요, 도진 씨에게는 아주 괴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불안하다, 불안하다. 세 분 다 너튜브 활동 굉장히 활발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37년이 됐어요. 예,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나로. 아, 여기 뭐 대형 유튜버라. 아,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 기업입니다. 지금 몇 만이죠? 저는 이제 340만인데. 와. 340만. 340만. 근데 조금 이렇게 아, 요건 내가 그때 좀 오바했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너무 찍을 게 없으니까 하다 하다가 머리 자르는, 제가 그냥 가위로 머리 자르는 셀프로. 근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아! 그게 거의 뭐 한 몇백만 뷰가 나와. 와. 일반인 유튜버가 사실 무리를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무리를 뒀을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이번 사연자가 어떤 무리수를 뒀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보자분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남아에서는 다양하고 이상한 귀신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실 동남아를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살아보면서 실제로 귀신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것들에게 직접 겪었던 사실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낯선 외국 땅에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만 하면 부수입도 또 짭짤하다고 해서 이거다 싶었거든요. 일석이조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첫 영상은 말레이시아 랜선 죽들이 브이로그입니다. 저희 집은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복도 맨 끝집이라서 되게 조용하고 또 여기 보시면 비상구도 되게 가까워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또 남향.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너튜브 영상을 올린 후에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막 자랑을 했죠. 제 영상 보셨죠? 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근데 왠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진짜. 아, 그러면 못 본 척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봐요. 아, 빨리 봐줘요, 진짜. 알았어, 내가 지금 볼게.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고 이제. 그런데 한 동료가 영상을 보더니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아. 네. 한참을 머뭇머뭇하다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복도 맨 끝에 있는 집이야? 그 비상계단 있는? 어, 예, 맞아요. 그 지금이라도 이사하면 안 돼? 왜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 더 찝찝해. 이런 묘한 말을 남기고는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뭐 살짝 찝찝하기도 했는데 이게 비상계단 쪽이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혼자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어떻게든 들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막 10만회, 구독자 100만 명 뭐 바로 찍을 줄 알았대요. 안 돼.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요즘 안 해줘. 하지만 저는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끈한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모모 귀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모 귀신 아세요? 알죠? 알죠? 뭐예요? 이게 이제 눈이 크고요. 입이 귀까지 쭉 찢어진 귀신인데 이거야. 아~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기분 나빠요. 당시 모모 귀신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모 귀신과 통화하는 모습을 찍어서 너튜브에 올렸거든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짜잔! 모모 귀신과 통화하기. 과연 모모 귀신이 전화를 받을지 한번 제가 시도해보겠습니다. 모시 모시. 어머, 진짜 대답했어요. 와, 와. 그 영상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 제가 올린 영상 썸네일이 있는데 조회수에 주목해 주세요. 이거야. 이게 모모 귀신. 아, 자, 조회수 보세요. 뭐야? 오, 이렇게 많이 봤네. 저는 모모 귀신과 전화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조회수 56만에 좋아요가 6천이 넘었습니다. 이게 모모 귀신으로 대박이 나니까 사람이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없나? 그래. 그 이번에는 진짜 귀신을 찍어서 한번 구독자 수를 확 올려보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귀신을 불러서 숨바꼭질을 하는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 와, 왜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것도 말레이시아에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알려진 음력 7월 1일에. 그래, 동남아에 그런 게 있지.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혼숨입니다. 원래 혼숨은 인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왕 하는 것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생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실. 제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얀 천으로 돌돌 감싸고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닭 뱃속에 집어넣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맵니다. 이렇게 혼숨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당신의 이름은 모모. 당신의 이름은 모모. 당신의 이름은 모모. 그리고 들고 있던 식칼로 다음 순례는 모모. 생닭의 배를 아주 깊숙하게 세 번 찔렀습니다. 다음 순례는 모모. 귀신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또 소금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서둘러서 방에 숨었어요. 하, 정말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지. 진짜 나오면 또 어떡하지? 그렇지. 그렇게 방문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냥 접을까 하다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 30분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뭐야? 밖에 누가 있나? 거기 누구야? 나 지금 나간다. 나 진짜 나간다.
사실 좀 많이 쫄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큰 소리를 치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깨끗했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지럽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 왜? 뭐 왔다 갔나 보다. 저는 너무 찝찝하고 소름 돋아갖고 황급히 집안을 치우면서 혼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정말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괴이한 현상들을 촬영해서 너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곰팡이 보이세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온 지방이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습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습기를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습기를 제거하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원래 습기가 많았고 뭐야? 갑자기 에어컨에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훅 떨어지는 거 있죠? 어? 10월 3일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집을 내놓긴 했는데 제가 한창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야? 정전인가? 다른 집도 불이 나갔나 싶어서 다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봤는데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황급히 차단기 버튼을 위로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또 핸드폰 화면은 신호 없음만 계속 뜨면서 먹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졸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어?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배 쪽에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겨우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자마자 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는 형이 집을 두드릴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배부터 확인해봤어요. 다행히도 찢어진 곳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한숨을 돌린 후에 괜찮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어? 그동안 겪은 일을 형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자기가 아는 용한 주술사가 있다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술사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한번 쓱 훑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Rumah ini sudah tidak berpenghuni. Ruang tamu, bilik tidur, bilik air, seluruh rumah dipenuhi dengan roh jahat. 그 주술사 말로는 저희 집에 악한 귀신들이 셀 수 없이 붙어서 말 그대로 귀신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몇 달 전에 했던 혼숨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Berani awak buat macam tu dalam rumah ni? Nampak tak lorong hantu? 주술사가 가리킨 곳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계단을 귀신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제발 이 집에 붙은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주술사는 귀문을 닫는 퇴마의식을 해주면서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니까 하루빨리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팥과 소금을 잔뜩 뿌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그 집에 붙어있던 그 형체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 때는 2007년 여름이었고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민준이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민준이 엄마가 늦둥이 동생을 낳아서 산후조리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에 민준이는 아빠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밥 먹자. 하루는 아빠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어요. 네, 부장님. 네. 그럼 오늘 중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네요? 회사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민준아. 아빠가 지금 회사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아, 나 혼자 있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그럼 아빠랑 같이 갈까? 진짜? 아싸! 아빠 회사에 가는 거 처음이라서 민준이는 굉장히 신이 났어요. 민준이와 아빠가 회사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 반. 모두 퇴근하고 회사는 어쩐지 좀 썰렁했겠죠. 그때. 아,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네가 이 과장님 아들이구나.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알사탕 하나를 꺼내서 주셨어요. 아유, 정기 없네. 이제 민준이는 아빠와 사무실로 올라갔죠. 아빠의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니 널찍한 방에 수십 대의 컴퓨터와 책상, 의자들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아빠 뒤쪽 자리, 컴퓨터가 없는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아,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퍼즐 맞추고 있어야 돼. 응. 아빠는 곧바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민준이도 열심히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과장님이면 그 위엔 누가 있어? 어,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지. 그럼 사장님이 제일 높은 거야? 아니, 그 위에 회장님이 계시지. 처음에는 민준이가 조잘조잘 말을 걸 때마다 대꾸를 다 해주셨는데 점점 대답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빠, 나 물 마시고 싶은데. 아빠, 나 물 마시고 싶어. 아무 말도 없어요. 집중해서 그런가? 이래 집중해서. 아빠, 나 목 마는데.
나중에는 민준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키보드만 치시는 겁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재밌는 거 하고 놀 거 없나 하고 찾아봤죠. 아빠 회사를 한번 탐험을 봐야겠다. 밤에?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인 민준이는 아빠 몰래 살금살금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또 아빠한테 들킬까 봐 얼른 다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는데 4층과 5층 사이에 갔을 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민준이 또래의 여자아이였어요. 그리고 여자애가 왜 있어? 여자애? 이상하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넌 왜 여기 있어? 아빠 따라왔어. 너도요? 그럼 우리 같이 있는데?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민준이는 아빠 회사에서 또래 친구를 만난 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혼자 불 꺼진 건물을 돌아다니는 게 무섭기도 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민준이는 아이랑 같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문득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이제 가봐야겠어. 아빠가 기다리실 것 같아. 우리 좀 더 놀자. 좀 더 놀자고. 아이가 아쉬웠는지 더 놀자고 보챘어요. 쪼? 그럼 넌 무슨 놀이 하고 싶어? 숨바꼭질. 네가 쏠래?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 좀 무섭잖아요. 불 꺼진 회사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게. 그렇지만 또래 아이 앞에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아시죠? 어릴 때 해보면 술래할 때 눈 감고 숫자 세는 척 하면서 사실은 살짝 두잖아요. 뭐 그렇죠. 민준이도 살짝 실눈을 뜨고 다섯 하는데 5를 세기도 전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엄청 빨리 도망갔네. 너무 이상한데? 아, 가까운 데 숨었나 보다. 찾는다. 숫자를 다 세고 나서 가까운 곳부터 찾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오, 잘 숨었네. 어디 숨었지? 구석구석 찾아도 없어요. 너무 이상해. 제가 설마 딴 층으로 간 건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그 순간 여자 화장실 쪽으로 뭔가 휙 들어간 거예요. 야! 여기 있지? 빨리 나와! 민준이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아이를 불렀어요. 장난치마! 너 여기 숨는 거 다 알아!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가자! 계속 아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나오지를 않아요. 화장실이 무서워진 민준이는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보다. 발걸음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문이랑 바닥 사이에 틈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살짝 보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 칸에 깜장 신발이 보여요. 여자애가 깜장 신발 신고 있었잖아요. 너무 반갑죠. 찾았다! 너 신발 다 보이거든? 나와! 하는데 대답 대신에
안에서 또르륵 또도도둑 뭔가 입안에서 사탕 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쭈뼛 건조서잖아요. 기분이 쌓여져서 좀 제대로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보는데 민준이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신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투박한 구두가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어른이야. 벌컥을 내면서 웬 남자가 쑥 나오는 거야. 어? 남자가. 여자 정신서? 민준이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버렸어요. 그 남자는 바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해.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거기 왜 있는 거야?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본 사람이잖아요. 응.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툭 하고 뭐가 떨어져요. 청테이프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아저씨 손엔 노끈이 들려있어요. 유괴 납치물. 근데 그때 뭔가 우두둑 사탕을 깨물면서 민준이를 감싼 그 손에 힘에 빵 들어가는 거야. 아, 왜 저런 걸 들고 있지? 왜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잡히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뛰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막 빈사무실 아무 데나 막 숨었어요. 책상 아래에 막 급히 몸을 숨기고 아저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밖에는 너무 막 죽일 듯이 나를 쫓아오는 아저씨가 있고 근데 애는 어디 있는지 봐야겠고 확인은 해야겠고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살짝 고개를 들어서 빼꼼 확인을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서 있어요. 근데 아저씨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저씨 입에서 그 애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야? 어, 괴기스러워. 찾았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민준이가 너무 무서워서 막 눈물이 나는데 막 뛰기 시작했어요. 나랑 숨도 꼭 지내야지. 왜 도망가는데? 무조건 아빠한테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막 뛰어. 3층에 아빠 사무실이 있잖아요. 계단으로 막 갔어요. 3층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뒤에서는 계속 발소리가 들립니다. 미치겠는데요. 민준이는 거의 패닉 상태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진 순간에 탁 문이 열렸어요. 근데 민준이 바로 기절했어요. 나중에 눈을 떴더니 아빠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어이, 그럼 다행이다. 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된 손. 아빠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뭔 일이 난 거야? 경찰이 CCTV를 확인했대요. 근데 그 4층 여자 화장실 앞 CCTV가 딱 있어요. 민준이가 4층 가기도 전에
화장실에 아저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또 손에 청테이프와 노끈 든 채 민준이를 미친 듯이 쫓는 모습까지 딱 찍혀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 다 봤어요. 간발의 차이로 민준이가 화를 면한 거래요. 계세요? 경찰이 경비 아저씨 집에 급습했는데 계세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다고 합니다. 아니 뭔 일이야 갑자기.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애지중지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뺑소니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남긴 유서 내용이었어요. 아빠 심심해. 놀아줘. 요 근래 심심해. 죽은 딸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딸 안 심심하게 해줄게. 딸이 자꾸만 같이 놀자고 여기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과 함께 딸이 좋아했던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민준이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본 그 애는 분홍 원피스 입은 그 애는요? 근데 아빠 말씀으로는 CCTV 어디에도 그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민준이가 회사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누구랑 대화하는 모습? 막 허공에 대고 혼자 보리, 보리, 쌀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 허! 이거 너무 싫어. 10년 전 그날 아빠 회사에서 민준이와 놀았던 그 아이는 경비 아저씨의 죽은 딸이었을까요? 찾아왔다. 일단 내 영혼이 인형에 깃들게 하고 난 다음에 뾰족한 물건으로 인형을 찔러요. 왜? 그리고 나는 숨습니다. 그러면 공격당한 이 인형이 화가 나서 자신을 찌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인형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있으면 이 혼숨에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영혼하고 싸움을 하는 거네. 그런데 이 모든 주술이나 강령술에는 이렇게 금기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혼숨에도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인형에게 피를 넣지 말 것. 두 번째, 인형에게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말 것. 세 번째, 인형을 찌를 때 칼 같은 날붙이로 찌르지 말 것. 자,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 민재 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민재 씨는 정말 이 괴담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런 것도 많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괴담 매니아라고 굉장히 유명했었대요. 어느 날 우리 민재 씨가 막 또 새로운 주술이 없나? 인터넷을 막 검색하고 있는데 우리 민재 씨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따라하지 말 것. 혼자 하는 술래 잡기 후기.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바로 클릭을 딱 해봤더니 따라하지 말라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 하는 방법이 막 나와 있더래요. 따라하고 싶겠다. 따라하고 싶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나 꼭 해봐야겠다. 이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서운 내용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최악의 경우 이 인형에게 내 영혼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아무리 괴담을 좋아하는 민재 씨도 조금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민재 씨 친구 중에
희준 씨라고 민재 씨처럼 괴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하면 되겠다. 근데 민재 씨의 속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희준 씨 어머니가 무당이신 거예요. 아 그럼 약간 그 끼가 혹시나 주술이 잘못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커버를 안전판으로 안전하게 좀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희준 씨는 생각보다 쉽게 이 제안에 응하게 됐어요. 근데 때 마침 우리 희준 씨네 어머니가 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신 거예요. 찬스네. 희준 씨네 집에서 이제 주술을 할 건데 너무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거사를 치르는 당일날 이제 민재 씨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희준 씨네 집에 도착했어요. 챙겨왔어? 아이 다 챙겨왔지. 빨리 들어. 알았어. 민재 씨가 야 준비됐지? 아 준비됐지. 그리고 우리 엄마 부적 몇 장 훔쳐왔어. 부적 얘기를 들으니까 민재 씨가 갑자기 용기가 확 생긴 거예요. 되니까. 일단 두 사람은 인형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솜을 빼냈어요. 그리고 미리 잘라둔 이 손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민재 씨가 속으로 아 이거 원래 혼자 하는 주술인데 둘이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뭔가 더 강력한 주술, 강력한 주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여기다 피 넣자. 야, 피는 넣지 말라고 했잖아. 야, 원래 주술엔 피가 들어가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아, 조금만 넣자. 아, 넣지 말랬잖아, 네. 첫 번째. 애들이 야. 다 그래요. 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기사항 첫 번째, 인형에게 피를 넣지 말라. 민재 씨는 일부러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난 피와 손톱을 같이 인형 배에 넣고 빨간 실로 꿰맸어요. 아 맞다. 우리 이 인형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아, 이름 붙이면 안 되는데. 이름 붙이. 하지 마. 자, 민재, 희준, 민희로 하자. 야, 사람 이름 붙이면 안 된다니까. 이름을 붙여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민이라고 하자. 아, 알았어, 알았어. 기억나시죠? 두 번째 금기사. 네, 이름을. 인형에게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말 것까지 어기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남았는데. 이제 화장실로 가서 두 사람의 영혼이 깃들 이 인형을 세숫대야에 넣고 물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민재 씨는 온 집안의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TV만 이 신명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켜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혼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3시가 되자마자 민재 씨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이렇게 술래를 3번 외치고 희준 씨도 똑같이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그리고는 인형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민희 찾았다. 민희 찾았다. 민희 찾았다. 민재 씨는 부엌에서 챙겨온 식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 야! 뭐 하는 거야? 세부치. 이게 있어 보이잖아. 아, 이걸로 해야 더 강해진다니까. 더 쫄았냐? 쫄아? 누가 쫄아? 야, 해. 다 했네. 마지막 금기사항. 날붙이로 찌르지 말고. 이 모든 금기사항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인형에게 영혼을 깃들게 할 주문을 겁니다. 세 번째 술래는 미니. 세 번째 술래는 미니. 민재 씨는 희준 씨와 함께 뛰어서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가서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인형이 자신들을 못 찾을 테니까. 이 컵 안에 액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거를
입에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물 아니에요? 물? 가글? 소금물. 응? 아, 왜? 왜? 이 소금물을 머금고 있으면 주술을 건 사람이 이 심령 현상을 관찰하는 동안 인형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써 있었던 거예요. 소금 뿌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액마기 같은 거. 네. 네.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요. 거실에선 지루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민재 씨는 아, 망했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거실에서 들리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끊겼어. 끊긴 거예요. 그 순간 정적을 뚫고 철퍼 물기를 가득 머금은 무언가가 거실을 걸어오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두 사람이 숨어있는 이 방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밖에. 민재 씨하고 희준 씨는 벌벌벌 떨면서 실수로 소금물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공간을 보존만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해야 되는지 말이야. 많이 바뀌었네. 뭐야. 이렇게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고 어금니에 줬던 힘이 풀리려는 찰나. 슈팅을 10번 했는데 골은 한 골만. 뭐야, 채널이 바뀌었어. 채널이 바뀌었어. 이건... 채널이 바뀐 건지 이번에는 드라마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이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채널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네. 무한도전에 출연자 목소리가 목소리였어. 들리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거실에서 계속 채널을 돌려...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와, 나가면 안 돼.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던 채널은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재 공간을 빙을 열 번 했는데 귀여운 어린이 여러분들 문화재 빙을 열 번 했는데 뭐야 뭐야 문화재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들 문화재 공간 빙을 열 번 했는데 귀여운 어린이 문화재 공간 열 번 했는데 어린이 문열 들리시나요? 소름 돋는다 야. 문 열어 무섭다. 민재 씨랑 희준 씨는 이 소금물을 어떻게든 입에 머금고 있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희미해져가는 이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번엔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날카로운 걸로 문을 긁는 소리였어요. 밖에 누가 있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 문의 문고리가 덜컹덜컹 정말 문고리가 빠질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와, 이대로 가다가 부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두 사람은 정말 굳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막 정신이 막 아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또다시 모든 소리가 멈춘 거예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둘은 이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인형을 빼려고 딱 보니까 세숫대야에 넣어놨던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넣어놨던 이 인형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왔나? 어디 갔어? 민재 씨랑 희준 씨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재 씨 집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났을 때쯤 희준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너 네 친구랑 당장 이리 와! 엄마다. 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 간밤에 그 사건이 있었던 응.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무복을 그대로 입으시고는 대체 너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소금을 막 뿌리시는 거야. 아니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건 찾아서 했는데. 두 사람의 자초지정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희준 씨의 등짝을 정말 막 세게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재령굿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재령굿은 이 혼령을 달래거나 제압하는 그런 굿이었던 거예요. 몇 시간의 굿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막 집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느낌이 뭔가 묘하더래요. 서둘러서 현관문을 탁 열어봤더니 현관문 이 앞에 발자국 두 쌍이 떡하니 나있더래요. 오긴 왔네. 그것도 물에 젖은 발자국. 인형인가? 이 발자국이 화장실까지 쭉 이어져 있고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숨어있던 방까지 또 쭉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방문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방문 앞에? 인형? 없었는데. 민재 씨랑 희준 씨랑 똑같이 생긴 남자 두 명이 식칼을 들고 시뻘건 눈으로 죽일 듯이 그 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노래 영혼이구나. 영혼. 마치 민재 씨랑 희준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민재 씨와 희준 씨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형 배 안에 손톱을 넣는 건 인형의 사념을 불어넣는 거야. 근데 너네가 거기 피까지 넣었으니 이 사념이 얼마나 증폭이 됐겠어. 너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혼이 만들어진 거야. 인형에 사람 이름을 붙이고 식칼을 놓고 간 건 날 좀 제발 죽여줘 라는 뜻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어긴 세 가지 금기사항이 정말 강력한 사념을 가진 영혼을 불러낸 거죠. 그날 이후 민재 씨는 그렇게 좋아하던 주술에 대한 관심을 뚝 끊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